안녕하세요, 슈콘 리본스입니다. 오늘은 재밌는 코드 진행을 알려드릴게요. G키에서 좀 잘 쓸 수 있는 건데요. G코드 다음에 뭐 E마이너, 6도화음, 그다음에 4도화음, 그다음에 D코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.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드 편곡을 할 때 E마이너 전에 도미넌트 7을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B7을 넣을 수 있는 거죠. E마이너에,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E를 1도, E를 첫 번째 어떤 오리지널 키라고 생각하고요. 그걸 다섯 번째. E, F, G, A, B. 물론 E키이기 때문에 뭐 샵이 어디부터인지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되게 쉽게 한번 가볼게요. E에서 다섯 번째가 B7을 중간에 넣어주는 거죠. G코드. 7 넣어준 다음에 E마이너, 그 다음에 C코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G, E마이너, C코드 갔을 때 또 G7을 넣을 수 있겠죠. 왜냐, C의 다섯 번째가 C, D, E, F, G, G니까요. 그런 식으로 무조건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코드에 7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. 이걸 흔히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코드 편곡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G코드 B7 했죠? E마이너 하고 G7 하고 C코드 하고 D코드 하고 G코드를 끝내고, 자 이제는 좀 더 복잡하게 가볼까요?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, E마이너 전에 251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E마이너 B7, 그 다음에 E마이너를 오리지널 키로 하고 그거의 2는 F#-7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어떤 마이너를 된 -7 flat 5th로 가고요. 그 다음에 그냥 메이저 코드를 해결될 때는 그냥 -7으로 이제 해주고요. 쉽게 말해서 E마이너 가기 전에 F#-7, B7, 그 다음에 E마이너 7으로 가주는 겁니다. 근데 아까 C코드일 때는, C코드는 메이저 코드잖아요. 그러니까 C코드 가기 전에 아까 G7 설명했죠? 근데 그 전에 C의 두 번째인 D-7을 넣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G코드 F#-7, B7 넣어주고 E마이너 해주고 그 다음에 D-7 해주고 G7 해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D코드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. 그쵸? 자 이제는 C코드를 A마이너로 생각하고 하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C의 대리코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A마이너7으로 생각하면요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되게 일단 D-7, G7, 그 다음에 A-7, 그쵸? A-7, 그 다음에 C코드, 그 다음 D코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아니면 A-7, 그 다음에 뭐 C코드, D7 가도 되고요. 한번 들어볼까요? G코드 하고 F#-7 하고 B7 하고 E마이너 하고 D-7 하고 G7 하고 A마이너 하고 C코드 하고 D코드 하고 이렇게. 자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, 아까 E마이너에서 D마이너로 가잖아요. 그럴 때 E플랫마이너를 중간에 넣어주는 겁니다. G코드 F#-7 B7 D-7 반음 플랫-7 D-7 G7 넣고 C코드 하고 그 다음에 D코드 G코드. 자 여기서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,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그게 이제 재즈코드 흔히들 요즘 많이들 하시죠? 근데 그런 것들로 좀 더 예뻐질 수가 있어요. G코드 F#-7
7+9 그 다음에 E-7 9 반드리고 D-7 G7 C major 7 B-7 A-7 D7 이런 식으로 많이들 대중음악에서 씁니다. G코드에 F#7 E D-7 G7 C-7 B-7 A-7 D7 보사로 바로 가더라도요. 약간 좀 낯선 코드를 제가 이렇게 잡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코드 진행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 도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화음에 따라 G키니까 G키에서 7도 내려갔고 뭐 6도 내려가고 뭐 등등 이렇게 내려갈 때 그거를 다른 키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. 오늘은 간단하게 코드 그냥 반주 코드 연주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만 해드렸고요. 다음엔 제가 차근차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가면서 또는 자세히 설명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코드라는 거, 코드 진행이 그냥 이제 그냥 치는 것보다는 좀 편곡을 하면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.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알 것 없이 그냥 2-5만 마이너와 메이저에 해당되는 것만 잘 알아도 제법 멋있게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. 오늘은 소개만 해드렸고요. 이것에 대한 강의는 앞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근수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